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브리싱이라는 실시간 파일 폴더 검색하는 도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PC나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제가 어떤 문서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그 문서들이 어디에 좀 저장되어 있는지 그것이 기억이 안날때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파일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어떤 특정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 그 파일들 생성한 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찾을지 모를 때, 이게 어디에 생성될지를 모를 때, 이 에브리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일 이름만을 가지고 검색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에브리싱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옵션들을 여러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 에브리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나와요. 앞에 쪽에요.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윈도우에서 영어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 32비트 형식으로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도 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운영체제 자체가 영문이어가지고 지원이 안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호스트에서 설치를 한다면은 한글로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브리싱을 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를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수 있고, 바로 윈도우즈라고 이렇게 검색하거나 어떤 단어들, 예, 단원들 같은 거를 검색하거나 매리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기다 설치했던 그런 매리어 폴더나, 아니면은 이제 그파 이름들이 무조건 매리어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제 빠르죠? 예, 빠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문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 검색할 때 탐색기 하나 갖고 이렇게 폴더로 하나하나 열기보다는 그냥 요걸로 이름 나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외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스토그랩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스토그랩. 찾아드릴게요. 아스트로그랩. 예, 요거요. 근데 요 같은 경우하고 요거는 이제 그 파일 이름, 파일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를 찾는 그런 그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이고, 에브리싱은 폴더하고 파일 이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로그 분석, 윈도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리눅스 로그 분석을 할 때도 두 개만 사용을 해도 상당히 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에브리싱에서 지연되고 있는 일부 옵션들을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큰 옵션들은 아닙니다. 큰 옵션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다가 메리어라는 것을 찾고 난 뒤에 제가 사이즈, 예, 잠시만요. 사이즈라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찾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1메가. 예. 자, 요것들을 모두 부채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만약 1메가보다 좀큰 파일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붙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메리어라고, 치면은, 1메가 넘는 것들이 없네요. 크기가요. 잠시만요. 1메가. 예. 이렇게 보면은 메리어라는 것이 없고 말이라고 그냥 쳐있더니 이게 파일 이름.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 붙이시고 사이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파일들이 나오겠죠. 메리어라고 하니까요. 요거는 파일 이름이 이제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그 파일들을 내가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악성 코드 감염된 것들을 사이즈를 가지고 특정한 사이즈 이하 사이즈를 좀 찾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죠. 뭐 셋업 점 어떤 EX 파일이 만약 악성 코드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들의 1메가보다 더 작은 것들은 뭔가 의심되는 파일들이 뭔가 드롭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돼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경로 수정한 날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수정한 날짜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DM이라는 명령어를 찾으시면 되는데 현재 수정한 날짜가 2019년. 내가 2019년 그다음에 01에 그다음에 0뭐 3일. 예. 2019년도 01에 0 4, 1월 3일. 1월 3일에 있는 파일들을 수정한 날짜들을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은 아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탐색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도 되죠. 예, 찾아도 되죠. 이 몇월 며칠 날 나왔던 거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도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색을 할 때는 요 에브리싱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좋죠. 요것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요것들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어떤 악성 코드 임의적으로 수상한 파일들이 내가 오늘 설치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1월 4일 날이나 1월 5일 날 이런 식으로 1월 4일 날까지 나왔네요. 1월 3일 날에서 내가 2월 4일 날까지 그 1월 4일까지 다음 날까지 검색한 것을 찾고 싶어요 하면은 01에 04라고 이렇게 쳐주시면은 3일부터 4일까지 그 생성되는 파일들, 수정한 파일들이죠. 수정한 파일들에 대해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 수정 날짜면 내기는요 모디파이예요. 데이터 모디파이기 때문에 수정 날짜를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파일들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DM이 아니고 DC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파일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색 중이죠. 아래 검색 중이기 때문에 좀안 나오고요. 예, 저 이렇게 찾으시면은 인덱싱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래서 2019년 1월 3일 날 생성된 그런 파일 기준으로 찾는 것은 DC입니다. 그래서 DM, DC,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사이즈, 예,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파일 내용들을 검색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열이죠. 그래서 전체 경로에서 내가 컨텐츠에 setup.exe 파일이라고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것도 검색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어떻게 보면 전체 경로에서 셋업 파일 문자열이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까 파일 경로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쓰니까 저도 이렇게 에브리싱 응답 없음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좀 설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로를 C 유저에다가 제가 키라는 파일 안에다가 특정한 그 문자를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뭐 메타스플로이트라고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한번 이게 검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경로 안에서 요 안에 있는 파일들 어떤 내용들을 문자열들을 파일을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사실 요 옵션들까지 사용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문자열들을 파일 내용들을 검색을 할 때는 아까 소개했던 그 아스트그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됐죠. 현재 키값 안에 제가 안에다가 keys metasploit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됐죠. 근데 속도가 조금 검색 속도가 좀안 나오죠. 근데 아스트그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리싱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치면서 하고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특히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거할 때도 이런 파일들이 생성된 것들이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특정한 파일 안에, 어떤 특정한 파일 안에 문자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